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연암의 글쓰기, 연암의 글 읽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읽기와 쓰기 같은 경우에도 연암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백수로서의 삶, 그리고 마음을 깊이 나누는 법들, 이거를 다시금 이제 엮어주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암은 그 사람의 근간은 선비고, 선비의 근간은 글 읽기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것이 글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암은 자기 자신을 그 선비, 그러니까 읽고 쓰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읽고 쓰는 존재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든, 그러니까 연암 자신이 뭐 곤궁한 상황이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든 뭐 지위가 어떻든 간에 읽고 쓰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연암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21세기인 지금은 그 이제 신분이나 뭐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읽을 수 있고 모두가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연암의 읽기와 쓰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왜 읽기와 쓰기가 중요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 백탑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연암의 30대와 40대 초반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친구들하고 연암이 글을 읽고 쓰고 같이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랬던 시기였죠. 청년기의 우울증을 떨쳐내고 친구들과 이제 공부를 한 시기인데, 이제 연암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총명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문장이 어렸을 때부터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음에도, 근데 저는 이번에 연암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백탑 청년의 시기가 연암을 한 명의 스승이 될 수 있는 큰 어른으로, 또 한 명의 학자이자 문장가로 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이제 빛나는 글들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연암의 유년기를 지탱해주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게 이제 백탑청년의 시기를 여는 서막이기도 했고,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큰 누나하고 큰 형수님이 돌아가신 때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의 스승이기도 했던 장인어른 이보천이 돌아가신 때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이희천이라는 친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당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몽직이라는 친구는 비명 횡사로 죽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 죽음을 약 10년에 걸쳐서 겪으면서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늘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죽음들이 이를테면 묘지명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연암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죽음들이 그냥 단순한 슬픔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일로 다뤄지지 않고 죽음 자체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인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유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연암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혼자 공부를 하는 걸 경계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성리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혼자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 이제 공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하는 거는 좋긴 하다만 이제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나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쉽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맑아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하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 옳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이제 그런 사람이 그 복잡하고 막 시끌벅적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마음이 이제 쉽게 흔들려서 어긋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수련이 된 게 아니라 세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백탑 청년과 이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은 연암한테서 이 친구와 글쓰기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 함께 읽고 쓰는 사람이 연암한테는 친구였고, 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제대로 읽고 또 쓰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암의 생애 전체는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읽고 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암협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이전처럼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읽고 쓰는 일상을 보낼 수 없게 되니까 슬슬 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근데 이때 이제 서울로 돌아온 해 5월에 그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마침 그때가 청나라의 권룡제라는 황제가 그 칠순을 맞아서 이제 조선에서 그 생일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절단에 연남의 팔촌 형인 박명원이라는 분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남 보고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연남은 그 제안을 이제 덥석 받고 이제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이때는 뭐 아무나 아무 때나 이렇게 국경을 넘을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가볼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그런 땅에 가보게 된 거예요. 이때가 1780년, 연암의 나이로는 4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5월에 출발을 해서 그 고생해서 세 달을 걸어서 북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 이제 사신단들은 북경까지만 가서 이제 예를 차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열하까지 가야 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권룡제가 그때가 이제 8월이니까 그 이제 더워서 피서산장인 열하로 이제 가 계셨던 건데 그 이제 북경의 관리들이 이제 조선 사신단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룡제와 소통해서 미스가 나가지고 이제 당장 조선 사신단들이 그 열하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갑자기 닥친 건데 생일 축하를 위해서 왔으니까 생일날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근데 4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북경에서 열하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700리 거리라고 하는데 700리가 한 27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거의 걸어서 가야 되니까 나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무방 나흘로 그 강행군을 이제 그 권룡제 생일을 맞추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고생 또 해서 열하까지 가는데 이 여행에서 나온 글이 그 열하일기라는 그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불리는 열하일기입니다. 연암이 젊었을 때 그 제 친구랑 같이 금강산 유람을 갔다가 해돋이를 보고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를 지금으로 치면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시를 아들의 방에서 우연히 보고는 이거는 거저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누가 썼냐고 하면서 그 중국 붓 200개를 연암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 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한적인 이 구성 속에서 글을 써내야 되는 건데 당시에는 이제 한문 시는 이제 글자도 다 잘 맞춰야 되고 이런 딱 맞는 규격 속에서도 되게 연암의 문장이 잘 빛났었는데 열알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좀 반대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지금 읽어도 재밌고 흥미로운 글인데 어떤 점에서 이 열알기가 되게 흥미로운 글인가를 한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열알기라고 했을 때 이 일기가 가져오는 저희한테 환기시키는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연암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자기의 내면보다는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사물들인데요. 이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이 전반적으로 연암이 막 눈을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있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막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체적인 기운이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이제 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이 궁금증이 가득 했다는 건데 같이 중국에 갔던 그 사신단 사람들이 연암한테 구경벽이 심하다고 맨날 놀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특징이 이 열하일기에는 중심 주제나 테마 같은 게 없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뭔가 이제 연암이 열하일기 안에서 더 중요하게 그리는 거라든지 덜 중요해서 이렇게 뒤로 빼놨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하인이었던 장복 이라는 친구하고 그 견마잡이였던 창대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이제 열하일기에 쓴 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청나라에 이제 여행을 간 사대부라고 나를 상상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만난 뭐 사물들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바쁜데 이제
같이 데려간 하인들 이야기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남은 그게 또 여행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장면인데, 이를테면 북경에서 열하로 갈 때 이제 소수의 정예팀을 꾸려서 가는데, 그때 장보기는 데려가지 못하고 창대만 데려가게 되는데, 장보기가 이제 창대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이라든지, 그 장보기와 중국 관리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 중국 관리는 조선말로 말하고 장보기는 중국말로 말해서 이제 둘 다 이제 말이 짧은데 그렇게 엉터리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좀 우스운 장면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리는데, 그게 되게 재밌게 그려져 있는 글이고, 또 중심 주제가 없어서 이게 이야기가 휙휙 되게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열하 일기를 읽을 때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렇게 까먹으면은 확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열하에 갔을 때 이제 연암이 그 황금 기와로 된 전각을 구경하는 대목이에요. 이 전각의 지붕이 다 황금으로 만든 기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연암의 묘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구성이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옛 식구를 하나 이제 인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고, 한나라 역사를 쓴 반고가 그 한나라의 미녀인 조비연 자매한테 이 한나라 황제가 황금 지붕을 선물해준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반고도 이 황금 기와로 된 전각을 보면 아마 이제 묘사를 하려다가도 이제 다 표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썼다 지웠다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공자님이 개사전에 하셨던 글어른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그림은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갑자기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고가 와도 이 황금 기화로 된 저 전각을 다 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화려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왔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요양에서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조선 사람인 걸 알아보면 계속 황금을 가져왔냐고 물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연암이. 근데 연암이 알기로는 이게 황금이 조선의 특산품이 아니어서 청나라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 자기한테 금을 가져왔냐고 물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평안남도 성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연암이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한 건데, 그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것보다 금을 캐는 게 더 이제 밥을 벌어먹기가 쉬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과 나눴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는 그 금을 캐려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금을 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암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금을 캐고 있을 텐데, 이제 조선에는 금이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많이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그 금이 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황금 기와에 이 조선의 금들이 다 와서 칠해지고 있나?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을 수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조선 사람들이 몰래 파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이 권룡제한테 알려지면 조선에도 이 그 금광 사업을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기화로 된 지붕을 보고 그 조선의 금광 개발을 걱정하는 데까지 간 거죠. 열하 일기는 이런 식으로 쓰인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써야 되는 이야기라든지 꼭 묘사해야 되는 뭐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제 장면을 보고, 여기에서 연암이 이를테면 조선에 있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생각들을 확확 연결시켜서 글을 써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두 번째 특징이 그 다양한 서술 방식과 다양한 문체인데, 어떤 종류의 이 사물을 포착을 하려면, 그걸 글로 포착을 하려면 글로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이나 장면을 번역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표면 위에 드러나려면 적절한 문체로 얘를 잡아내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한 가지 문체만, 만약에 연암이 열하일기 안에서 썼다고 한다면, 뭐 사람을 만나든 뭐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를테면 그냥 풍경 묘사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의 방식,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으로는 이를테면 연암 사신단의 모험기 정도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연암은 뭘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문체나 이 서술 방식을 확확 바꿉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청나라의 연암이 이제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물질적인 문명 수준에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사물들을 얼마나 그 세심하고 정갈하게 잘 만들어 쓰고 있는지를 묘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이를테면 뭐 우물의 구조, 뭐 집의 구조 이런 것들을 엄청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이제 건축물들을 구성하는 기와나 뭐 벽돌이나 구들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글을 보면 정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를테면 요리 레시피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실제로 벽돌을 구웠다고 해요. 이렇게 사물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또 그걸 실제 기술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거의 전문적으로 쓰는 대목들도 있고, 그 유명한 글들 중에 그 하루에 9번 강을 건넌 일야 구도학이나 아니면 고북구 장성 앞에서 쓰는 그 야출 고북구기 이런 글들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짧게 쓴 글인데, 이제 여행기에서 떼어놓고 이렇게 따로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집약적이고 밀도 있는 글도 있고요. 또 연암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건데, 이제 티벳 불교는 조선에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연암에게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중국에서 만난 친구한테 이 티벳 불교와 이 판첸 라마에 대해서 필담을 나누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나 환생에 대한 이야기도 이 필담 형식으로 열아일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열아일기 전체는 일기 형식이어서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들과 뭐 사물과 그리고 이제 연암이 원래 알고 있던 것들과 지금 만나는 것들 이런 게 현재와 과거와 뭐 역사와 이런 게 다 뒤섞여서 이 하루하루가 되게 다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연암의 비유 능력인데요.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설명할 언어가 별로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거는 내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말들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만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연암은 처음 청나라에 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되게 잘 포착해냅니다. 예를 들면 아랍인이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회회이는 모직으로 고깔을 만들어 썼는데 모자가 너무 길어 앞뒤로만 테를 둘렀다. 모양은 마치 돌돌 말린 연잎이 물속에서 막 솟아오른 것 같다. 또 약을 가는 쇠방망이처럼 두 끝이 뾰족하여 다소 경망스러워 보였다. 뭐 이런 대목도 있고요. 열아에 도착했을 때 황제에게 이 선물을 바치러 가는 이 행렬을 보고, 개 중에 쌍가마 넷이 유독 눈에 띄는데 그 크기가 정자나 누각만 하다. 배 안으로 메고 들어가는 품이 마치 무거운 산을 들어 알 위에 내려놓듯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밤중에 이제 숙소에서 혼자 나와서 쓰는 대목인데요. 담뱃불을 붙이려고 나오니 장군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표범 소리 있냐? 사납게 으르릉거린다. 거기에 응답이라도 하려는 걸까? 야경 치는 소리가 마치 깊은 산 중에 접동새 우는 소리 같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견을 하려고 이제 눈을 이렇게 키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작은 표현뿐만 아니라 앞에 이 황금 정각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눈앞에 있는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과 뭐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 연암이 이런 걸 되게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아에 갔다가 연암이 돌아온 거는 그해 10월이었는데요. 이제 그 보따리에 그 여행 내내 이렇게 썼던 메모 뭉치를 잔뜩 들고 와서 이제 서울에서 그 메모를 정리를 하면서 그 책으로 구성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이제 가까운 친구였던 홍대용이 마침 그때 벼슬을 하고 있어서 연암한테 소 두 마리도 보내주고
공책 20권하고 돈꾸러미를 좀 보내면서 이제 열아일기를 쓰는 거를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이 열아일기가 나온 거는 연암의 나이 47이니까 열아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두 해 정도가 지난 때에 출판이 됐는데 정식으로는. 근데 이제 이 글이 너무 재밌어서 그 완성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제 필사본으로 이렇게 다 베껴가지고 돌려서 막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이본들이 총 9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지금도 많이 읽히지만 그때도 많이 읽힌 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암의 글이 재밌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이 사대부들의 문체나 품위와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연암이 이제 출판을 한 지 10년이 지난 연암의 나이로는 57이 됐을 때 정조가 문체반정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 문체반정이 그 조선 사대부들의 문체가 불온해졌다. 이제 다시 제대로 써라 이런 운동 같은 걸 일으킨 건데요. 이때 그 정조가 이 불온한 문체의 시작점을 10년 전에 출판된 열하일기로 지목을 합니다. 문체가 불온해졌다는 거는 당시에 그 청나라에서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소설들이 막 들어와서 유행을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또 그 소품체라고 해서 일상적인 주제들을 짧은 글로 이렇게 쓰는 그런 문체가 유행을 했는데 정조는 그런 문체로 글을 썼던 사대부들한테 다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소설을 수입을 하는 거를 금지를 시키고 책도 이렇게 누워서 읽거나 이렇게 삐딱하게 읽지 말고 바르게 앉아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과거 시험에서 이런 이제 바르지 못한 문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과거도 보지 못하게 해라. 이런 명을 내리는데 그중에 이 불온한 문체의 시작이라고 이제 자신이 지목했던 열아일기의 저자인 연암한테는 친히 이런 명을 내립니다. 순수한 문체로 글을 한 편 지어서 올리면 벼슬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데 만약 이제 글을 올리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명을 내리는데 이제 주변에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조가 이제 열아일기를 딱 지목했다는 거는 정조가 열아일기를 읽었다는 거고 또 이제 글을 받치면 벼슬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한 걸 보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연암을 등용을 해서 쓰겠다 이런 말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연암은 이제 대외적으로 말하기로는 견책을 당했는데 이제 글을 한 편 써서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될 일이다 하면서 그 이제 정조가 쓰라고 한 글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주변도 잠잠해지고 벌을 주겠다고 정조가 얘기했는데 벌도 안 받고 그냥 이제 조용히 이 일이 지나갑니다. 정조가 뭐 어떤 이유로 연암을 이렇게 지목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10년 전에 출판됐던 열하일기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열하일기가 얼마나 이제 파급력 있었던 책이었고 또 누가 봐도 불온한 문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열하일기 이야기를 길게 한 거는 연암 평소에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연암이 열하일기가 그 철학을 제일 잘 명징하게 드러내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연암의 아들 박종채가 과정록에 쓴 한 대목을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문장을 논하실 때면 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문장에 고문과 금문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문장이 한유와 구양수의 글을 모방하고 반고와 사마천의 글을 본떴다고 해서 우쭐하고 으스대면서 지금 사람을 하찮게 볼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에 따라 그 형상과 소리를 곡진히 표현하고 그 정경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만 있다면 문장의 도는 그것으로 지극하다. 나는 문장을 짓는데 달리 잘하는 건 없고 사실을 기술하고 대상을 묘사하는 솜씨가 요새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요새 사람들이 지은 비지는 대개 판에 박은 듯하여 한 편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 대체 돌아가신 분의 정신과 모습을 어디서 떠올릴 수 있겠느냐. 지금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고 종이 가득히 진부한 말과 죽은 구절만 채워놓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해야만 법도에 맞고 충실한 글이 된다라고 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글 쓰는 법인지. 정조가 문체반정에서 사대부들한테 쓰라고 했던 이제 글의 근간은 이 옛날 사람들, 뭐 당송 팔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뭐 반고 사마천 앞에서 이제 연암이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의 글인데요. 그 문체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하고 이제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연암도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이제 문체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때 이 옛날 사람의 문체라고 하는 것이 담는 내용은 주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도덕, 뭐 우주의 이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조정에서 일해야 하는 사대부들이 이 문체를 꼭 익혀야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그 이제 매번의 글쓰기를 통해서 이 고문을 자기가 잘 구현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 근데 연암은 반대로 글쓰기에서 중요한 게 자기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암의 그 글쓰기에 대한 지론은 이게 끝입니다. 자기 글을 써라. 그래서 명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것 치곤 되게 간단한 뭐 팁이라면 팁인데, 뭐 좀 더 자세히 말해주는 대목이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쓰고 자기 귀가 들은 대로 그 형상과 그 소리를 곡진히 그려내라. 말로는 자기 글을 써라 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막상 아닌데요. 여기서 그 제 친구가 쓴 대목을 하나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남다영 씨가 쓴 건데요. 20대 초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상대와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일정이 겹치면 선약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내 일정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고, 내 느낌과 생각은 별것 아니라고 넘기기 일쑤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외에 다른 상상력이 없었다. 왠지 난 못할 것 같아 라거나 나는 별거 없어 라면서 겁을 내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당당해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공부였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친구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에도 모두가 동의할 만한 선 안에서만 말을 했고 글도 흔히 쓰게 되는 좋은 말들로 결론을 짓는 데 머물렀다. 나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내가 지겨워졌다. 비슷하다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라며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이 만나는 세상을 곡진히 그려내라는 연암의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나는 스스로 내가 만나는 세상을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만나는 세상을 곡진히 그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이 안 쓰는 희귀한 단어를 골라 쓰겠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진심을 담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스스로에게 찝찝함이 없어야 자신 있게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문턱은 이제 다영쌤이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흉내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넘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글 쓸 때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맞는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맞는 글을 써야 할 것 같고, 조선 사대부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쓴다는 게 뭔지도 잘 알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다영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만난 세상을 그려내라 라고 하는 말이 뭔가 독창적인 거를 생산해내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독창적인 걸 하려면 천재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인용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건 뭔가 기발한 말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쓰라는 말에 가까운데요. 진심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글이고, 왜냐면 내가 진심으로 썼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쓴 글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쓰는 글에는 맞고 틀리고가 없는데, 이 조선 사대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흉내 내려고 할 때에는 이제 여남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겉모습을 따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정신과 이치를 배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흉내 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정신과 이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글이 가짜가 된다. 내 정신도 그 사람 정신도 이제 담겨 있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가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턱은 이제 내 안에서 그 타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넘는 건데요. 이제 다영쌤의 글에서는 그게 아직 그 타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함을 말하는 건데 연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문턱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크게 말하면 이제 무관심과 편견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관심한 경우에는 타자를 나와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쓸 정도의 어떤 만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또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내가 알던 방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제 언어가 생산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열아이기라는 글이 되게 대단한 글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영암은 늘 어떤 편견 없이 이 타자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궁금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조선 사대부들이 이제 청나라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것과 다르게 연암은 이제 그 한족 선비뿐만이 아니라 만주족 선비와도 이제 필담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타자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암의 유명한 글 중에 그 능양시집서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연암은 까마귀를 까맣게 보는 것은 그 마음으로 이미 까마귀가 까맣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까마귀한테는 뭐 녹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마음속에 먼저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까마귀한테서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고유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턱을 자유자재로 넘는 글이 이 열아일기라는 글인 것 같고 또 이 두 가지 문턱을 넘으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고 또 그 자기 자리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자리가 이제 바뀌고 그렇게 내 자리를 잘 바꿀 수 있을 때 매번 다른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쓴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것들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와도 이제 연결이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연암의 글 한 대목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있는가? 이윤이 대신으로서 한 말과 주공이 숙부로서 한 말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를 통해 그 목소리를 상상해보면 아주 정성스러웠을 것이며 아비에게 버림받은 백기의 모습과 기량에 홀로 된 아내의 모습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를 통해 그 목소리를 상상해보면 아주 간절하였을 것이다. 그래도 빛깔이 있는가? 시영에도 있듯이 비단 저고리를 입으면 엷은 덧저고리를 입고 비단 치마를 입으면 엷은 덧치마를 입는다네라 하고 검은 머리 구름 같으니 달비도 필요 없네 라고 노래한 것이 그 예이다. 어떤 것을 정이라 하는가? 새가 울고 꽃이 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푸른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경이라 하는가? 멀리 있는 물은 물결이 없고 멀리 있는 산은 나무가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은 눈이 없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요. 공수하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늙은 신하가 어린 임금에게 고할 때의 심정과 버림받은 아들과 홀로 된 여인의 사모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함께 소리를 논할 수 없으며 글의 시적인 구상이 없으면 함께 시경 국풍의 빛깔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이별을 겪지 못하고 그림에 고원한 의취가 없다면 글의 정과 경을 함께 논할 수 없다. 벌레의 촉수나 꽃술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문장의 정신이 전혀 없을 것이요. 기물의 형상을 음미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글자를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말해도 될 것이다. 이를테면 주변에 뭐 꽃술이나 벌레에 정을 주지 못하면 문장을 쓰는 정신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지 못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암에 이런 글까지 가보면 글과 만물이 또 따로 있지 않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의 텍스트가 돼서 나를 어떤 텍스트로 만들러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연암이 그 친구 경지한테 이제 쓴 편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설화의 보키씨라고 그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정밀하게 글을 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역의 팔괘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이때는 그 지금 우리가 읽는 글자가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글을 가장 정밀하게 읽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천지 만물에 문장의 정신과 그 마음의 형상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쓰는데 그 제 친구 경지가 자기가 사마천 사기를 재밌게 읽었다면서 그 자기가 재밌게 읽은 장면을 묘사한 제 글을 제 편지로 보내는데 연암이 당신은 글자는 잘 읽었지만 그 사마천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이런 답장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암한테 읽기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편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읽기의 대상이 뭐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이런 글이든 아니면 자연의 온기이든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에는 그 마음에 이제 가닿는 건데 이제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만남의 과정에서는 내가 읽는 그 대상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읽는 사람하고 읽는 대상이 이렇게 경계가 사라지고 그때는 이제 내가 얼마나 그 강하게 만났나 하는 그런 강도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그쪽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궤적 이 두 가지만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이 글자로 포착을 해내면 그 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연암 열알기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문체와 새로운 말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임을 원래 연암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오직 글의 소재로 쓰기 위해서 이 주사위 게임의 일종의 쌍욕을 혼자 이렇게 뒀던 적도 있었어요. 이 정도로 되면 이제 글과 일상의 경계도 희미해지는데 결국에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이 내가 나의 일상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강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강이 있었다면 다뤘을 그 연암의 말년에 그 연암이 50대 이후부터 그 처음으로 벼슬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방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 같은 그런 벼슬을 하는데요. 이제 50대가 되어서 처음 그런 관직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툴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암은 그 고을을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그리워할 정도로 일을 엄청 잘 합니다. 이게 저는 연암이 이런 읽기와 이런 쓰기를 늘상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읽기와 쓰기는 다른 만물들과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읽는다는 건 다른 것들과 잘 만난다는 거고 진심으로 쓴다는 것은 그 글에서 나를 인식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읽고 쓰는 것은 좋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길을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